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담당의 총기획을 맡고 있는 플루티스트 이민희라고 합니다. 이번 음악의 담당 시리즈 7번째 이야기로 우리 몸짓을 한승훈 감독님과 그 안무가즈 그리고 우리 앙상블 담다가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악과 함께 다른 장르의 어떤 분야의 예술을 담는 것을 취지로 하여 이번에는 안무, 몸짓을 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삶을 반영하고 각각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는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담다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의 담다의 피아니스트 신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무가 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품은 이제 타이틀이 몸짓이라는데요. 몸짓. 네네. 그래서 몸짓으로 무엇을 표현해 볼까 하다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 자기가 본인이 삶의 주인공인데 항상 남들과 똑같이 따라 살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라면서 우리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와 안무가와 무용수를 같이 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우와 무용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Hannah King, and my name is Angela King, and we are from Washington State. Through our duet, we wanted to express how we meet different types of people throughout our lives, such as strangers, friends, sisters, and even mothers. And movement to us is the invisible language that allows us to embody our freedom and creativity. And we are so grateful to be a part of 몸짓. Thank you.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선기훈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배우가 언제 되는 거냐고 물어볼 거라는 게 배우들 등장해야 되는 배우들 자리를 지정해. 그러니까 어두운 느낌이 더 많긴 많거든. 그래서 좀 밝은 부분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몸짓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짓이 나에게 몸짓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저희는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몸짓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몸짓을 하는 걸 깨달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떠한 몸짓들을 했을까.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요즘 사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두 아이 아빠로서 지금 살고 있어서 좀 더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꽃의 비유가 조금 많이 됐어요. 꽃마다 이제 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다르고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가장 또 예쁜 꽃도 있고 물속에서 피는 꽃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질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자기가 아름다운 순간은 다 다른데. 그래서 좀 나만의 인생, 목표, 행복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 한 번이 아니라 꽃을 또 심고 또 시들 때쯤 또 다시 씨앗을 심고 또 다시 자라고.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흘러가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저는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가장 꽃이 시들 때가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아주 좋은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원작 같은 거나 참고하신 게 있는지 질문이 스토리라인이 들어왔는데 혹시 참고한 뭐 원작이 있나요? 참고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작품을 조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딸을 낳았을 때인데요. 첫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처음으로 생명에 대해서 안무를 해봤어요. 딸을 가질 때 그리고 돌잔치 첫 선물이었습니다. 안무가. 그래서 그 순간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가지고 생명이 다른 생명은 어떨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해서 딸이 효녀입니다. 각 넘버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짧게 짧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에 처음 이제 저는 파트가 네 파트로 나뉘는데 제가 이제 암전 상태에서 프레시라이트를 비춰서 생명 아주 작은 생명이 이렇게 나와서 한 걸음 손도 비춰보고 발도 비춰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생명에 대한 탄생입니다. 탄생이고 이 불을 켜는 순간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체인지 되는 순간 다음 넘버 민우 씨가 조금 더 컸을 텐데요.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배우와 안무가와 무용수를 같이 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작년 쇼커 노래에서는 음악이 세 가지로 이제 좀 크게 분위기가 나뉘는데, 영 유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그냥 평범한 일상 사람보다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담는 게 보시기에 조금 더 또 저를 알 수도 있고, 또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또 들게끔 좀 저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좀 세 파트로 나눴을 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더 자유분방하고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좀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행복보다는 조금 더 불행에 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들이 보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고 노력하고 또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고 이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더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기를 마지막에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다음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장면에서는 이제 네 명의 배우가 나와서 각자의 삶을 몸짓으로 표현하고요. 그 중간에 모여서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 사이에서 달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구르기도 하고, 그 시련 속에서 1인자가 이제 뽑히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1등이 됐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함께 해야지 행복한다는 걸 깨닫는 장면을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배우,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다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강이라고 합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삼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방금 세 번째 신에서 느낀 건, 세상이 뾰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세상은 뾰족했고,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이 뾰족함 안에도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몸짓으로 느꼈고, 네, 음률로 딱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Hannah King, and I'm Angela King. So I'm gonna explain our message in English, if that's okay with everyone. So through our duet in Dance Macabre, we wanted to express different relationships throughout like life. One is like relationship with ourselves. Other relationships include like strangers, to friends, to sisters, to mothers, and even daughters. So that's what we wanted to show to everyone. Thank you.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평소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모두 연체동물 아닌가
싶은데요. 누가 바인 선생님 한번. 그래. 바인은 너무 많이 먹는데. 아, 제가 사실은 환상을 가지신 것처럼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하면은 식욕이 뚝 떨어지는 타입이라 겉에서 볼 때는 날씬해 보여도 속은 다 망가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이런 쪽엔 전문가라 토스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몸짓을 하고 있는 직업이니까 평소에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식단이라든지 탄단지, 오삼비 나눠가지고 평소에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 따로 헬스장도 가요. 헬스장 가서 자격증도 스포츠 지도자 2급이라고 자격증, 트레이너도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먹을 때 많이 먹습니다. 이런 오늘 같은 날. 즐거운 파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용가 분들한테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곡을 이제 5곡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추세요? 어떻게 외우세요? 악보는 안 보시죠? 그냥 듣고 맞추시는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한데 특별히 이렇게 쓰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안무 연출을 했으니까 우선 무용수들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쇼적인 거는 음악을 완전 분석해가지고 그 음악 속에서 동작을 짜서 완벽하게 짜서 하는 공연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 그리고 그 느낌 그리고 포인트 동작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오늘의 꽃, 제가 인생이 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새 줄기가 태어나서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예쁜 꽃이 피어나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우리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 포인트 동작 그리고 각자의 느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움직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움직임으로 우리도 지금 다 움직임을 하고 있고 항상 이것도 움직임이고 이것도 움직임이고 모든 게 움직임이니까 다 댄서분들이십니다. 네, 정말. 네. 혹시 뭐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지금 있으시면 그럼 곡이 먼저 나오고 무용을 짜신 건가요, 안무를? 네. 곡을 먼저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조금씩 수정도 하고 이제 상의해가면서 짰습니다. 또 궁금해. 그 곡의 배정을 받으신 거는 안무가 분이 직접 다 개개인한테 배정을 해주신 건 혹시 아, 나 이 곡 하고 싶다라고 자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곡을 일단 처음 미팅을 하고 그 곡을 제 무용수 분들을 제의를 하고 이번 공연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제가 곡마다 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곡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 배정은 제가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공연이 주는 장점? 혹은 약간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밀폐된 공간이라면 밀폐된 공간이고 인원 참여 인원도 많지 않은데 어떠셨는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극장보다 이런 소극장이 더 훨씬 재밌고요. 그래서 보고 가는 소통 이런 게 또 딱까지 저희가 하면 맞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이 더 많이 되는 그리고 더 떨려요. 저희 더 떨려요. 거기 대해서 또 민우가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저도 정말 별의별 무대에서 좀 해봤는데 네, 저도 뭐 다 다르지만 느낌이 그래도 소극장보다는 지금 오늘 느낀 거는
뭔가 저 혼자,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호흡을 주고받는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다 표정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숨 하나도 못 내쉬고 하셔가지고 네, 좀 답답하셨을 텐데 특히 정적 때 기침 나올까봐 좀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들과도 같이 느껴지니까 이 공기를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호흡하는 느낌이어서 좀 하는 입장으로서는 더 즐겁고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안무 중에서 네 분이서 이렇게 좀 부대끼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지하철을 좀 연상하게 했거든요. 굉장히 붐비는 출근 시간 때의 지하철. 거기서 혹시 모티브를 얻으신 건지? 맞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생. 사회에서 가장 좀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 아침에 정말 괴롭고 저녁에도 괴롭잖아요. 이제 그런 각자의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안에 경쟁이 있고 이제 서로 남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좀 상징적 의미로 넣었습니다. 나가서 뛸 자격 있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좀 이제 마지막으로 우용수님들께 본인에게 몸짓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몸짓이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짓 하고 계신데 아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담는 이야기에 다 담았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왜 앞으로 저 보통 옆 사람한테 가지 않나요? 아,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우영수들에게 하자고 제가 하는 건데 저의 몸짓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몸짓을 기획한 입장으로서 몸짓이라는 게 어쨌든 다들 타고나는 거잖아요. 재능이잖아요. 근데 그 몸짓이 저도 언니와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플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마다 굉장히 고귀한 몸짓을 늘 담고 있고 온몸을 통해서 자기 삶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치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짓이란 예술이다 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약간 저의 어떤 숨길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남 앞에서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린 편인데 그 몸짓이나 표정으로는 그런 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For me, movement is the invisible language that allows me to embody freedom and creativity. Thank you. So adding on to that, I believe 몸짓 is freedom because we all have our own body, we have ourselves, we have the own will to move around freely around the world, to discover our own paths in life, and that's what I believe 몸짓 is to me. Thank you. 몸짓이라는 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뿌리가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무용을 같이 하고 있지만 되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짓이라는 게 더 잘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몸짓은 심장박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춤이 정말 재밌다고 느끼게 해주신 분이 한승훈 안무가 선생님이신데 연기할 때 이외에 심장이 뛴다고 느낀 게 춤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살고 싶을 때 생각나는 게 춤이고 그게 저한테 몸짓인 것 같습니다. 몸짓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었습니다. 춤이라고도 했고 움직임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연주자분들께서도 정말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몸짓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몸짓을 하고 있고 저한테는 숨 같은 존재입니다. 숨을 못 쉬면 죽듯이 저한테는 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몸짓이란 자유 그리고 노력입니다. 무대 위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어떠한 자유로운 몸짓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몸짓을 자유 그리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짓이 나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의 몸은 하나고 그리고 이 지구에 저희가 살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좀 봤던 글인데 100명이 가고 있는 그 경쟁 속에서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1등이 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몸짓이란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일 가장 적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줘서 그거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게 몸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네, 저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일곱 분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음악의 담다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공연 8월 11일에 은미라는 공연으로 또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